돼지는 오랜 휴식기를 가졌다. 하지만 잠든 돼지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한다. War of Dragons. 자연과 하나로 타협하고 조화를 이룰 때 세상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물과 흙의 창조자 록비는 전쟁의 치유를 위해 동력 끝 가장 높고 험한 산에 터를 잡았다. 그는 휴식과 함께 끊임없는 브레스를 내쉬어 그 주변을 물과 녹초로 가득한 아름다운 태고의 땅 동부대륙을 만들었다. 허나 동부대륙은 너그러운 환경에 비해 기술과 자원이 부족했다. 그 때문에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갈등으로 내홍의 조짐이 일어났다. 그러한 그들의 혼란을 잠재워줄 로드 드래곤 록비의 힘을 절실히 갈망한다. 그와 수호 드래곤들을 깨우기 위해 동부 종족들은 필사적으로 서부대륙의 보물을 찾아 나서게 된다. 그들의 목적은 확고하다. 종족의 평화를 위해, 더 나아가 대륙의 통일을 위해 록비가 가진 최강의 힘을 받은 그들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War of Dragons. 너희는 대륙을 통제하게 되리라. 끝없는 전쟁을 통해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 거대한 산맥으로 휘감긴 서부 대륙 종족들은 돌산과 고산지대에서 태어났다. 그들은 험난한 환경에 맞서 강인한 체력과 전투력으로 대륙의 질서를 잡는다. 그러나 그러한 능력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한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굶주림과 약탈의 끝없는 전쟁으로 강한 자만이 살 수 있는 종족이 되어야만 했다. 참지 못한 서부 종족들은 불의 드래곤 파이언을 찾는다. 파이언은 그들의 눈빛과 가득 품고 있는 열망을 사랑했다. 그래서 파이언은 그들에게 불의 힘을 주게 된다. 이들은 이제 돌과 광물을 다스리게 되고 전쟁을 통해 최고의 용사들이 되어 대륙을 통일할 야망을 가지게 된 것이다. War of Dragons.